안녕하십니까. 4년제 전자공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저는 가산점 때문에 전기기사를 취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기기사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할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고, 걱정이 되는 만큼 열심히 하여 필기 평균 83점, 실기 71점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다고 소문난 전기기사를 동해차에 합격하게 되어 그간의 고생을 보상받는 느낌이 들어 정말 기뻤습니다. 전기기사 자격증을 이용해 공기업 전기 증렬에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응시한 시험에서 인상적이었던 문제는 실기에서 퓨즈 전격을 작성하는 문제였습니다. 공부를 할때 이런 표까지 외워야 할까 하는 생각에 외우지 않고 넘어가고 싶었지만 문제 하나라도 포기하지 않고 꼼꼼히 외우고 넘어갔었기에 맞출 수 있었습니다. 외우기 힘든 문제라도 이 문제 하나 때문에 불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실히 외우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강의 수강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전기기사 공부가 양이 막대하고 내용도 어려워서 수십 번도 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시험에 합격하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힘을 내어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힘이 되는 방법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며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필기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노트입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 내용은 교재에 바로 필기를 하였고, 노트에 보여지는 것처럼 제가 잘안 외워지는 공식들이나 개념들은 따로 과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투리 시간에 계속 읽으면서 제 것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전기기기 강의를 수강할 때 최완호 기술사님이 중요한 공식들은 따로 정리를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암기하기 힘든 부분도 외우는 팁을 주시며 암기에 도움을 주셔서 공부하기 편했습니다. 변압기 결선법에서 웃음에로 외우라고 하신 것은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전기기사를 취득하고 알게 된 사실은 실기는 필기 공부량의 최소 3배 정도는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동해차에 합격을 하고 싶은데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양이 4시간 이내이신 분들은 필기 시험을 치르기 전에 배우락 실기 중에 단답 강의까지는 들어놓는 게 동해차 합격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동해차에 합격하지 못하시더라도 포기하지만 않으면 분명히 다음 회차에서라도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기사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